여러분 오늘은 에스라서 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관없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제 오늘 나오는 문장이에요. 본문 속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포로들이 1차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들이 돌아오잖아요. 70년을 떠나 있던 고토니까, 고향 땅이니까 이게 단박에 일시에 돌아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여기서 저기 이사만 가도 얼마나 준비가 많고 또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겠어요. 하물며 70년을 떠나 있던 땅인데 단박에 돌아올 수도 없고 또 살던 삶의 현장이 있지 않겠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자면 선봉대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자. 우리가 먼저 가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자.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생각한 것보다 고향 땅은 더 처절하게 무너지고 황폐했어요. 해서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냥 단을 덜렁 하나 맨 땅에다가 세워놓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떠나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드릴 수 없었던 예배였어요. 뭐 형식이 덜 갖춰지면 어떠냐, 모양새가 뭐 이름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는 가운데 주변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특별히 사마리아족들, 그들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피가 섞인 이방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 그런 아수르와 한 시대를 그냥 벗어겨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미 그들은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포로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만들어 가는데 뭔가 두려움을 느꼈겠죠. 이러다가 우리 삶의 터전마저도 역공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해서 이런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대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와서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좀 함께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상한 말을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 이 땅에 돌아온 날부터 믿고 있다. 다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피가 비록 섞이긴 했지만, 근데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입니까? 예, 이런
미세한 차이를 놓치면 안 되겠죠.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마리아 족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데 그 땅에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복을 구하는데 랜덤 뭐 아무거나 얻어걸리면 되지 뭐. 이런 혼합주의가 바탕이 된 신앙 상태예요. 그게 아수르 족속과 피를 섞어서 혈통을 낳아 뿌렸던 이들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기본적인 바탕이고 말하자면 합리주의가, 혼합주의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끝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끌려갔다가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보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왕의 석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죠.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짓자.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웃나라하고 이웃족속하고 그냥 갈등 없이 지내는 것도 안전에 유익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같이 짓자니까 어차피 지어야 될 성전이라면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덜할 거고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이나 국방의 차원이나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실리를 따지면 손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안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이제 이런 반응을 꺼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체가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찬성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사실상 거절이에요. 근데 그 거절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껄끄러우니까 누구 핑계를 댔는가 하면 자기들을 돌려보낸 고레스의 핑계를 대요. 너희들 제안이 뭐 그럴듯하긴 한데 너희는 일단 이 역사에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일하는 거 싫어 이러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고레스 왕이 우리를 귀환시킬 때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우리 유다 민족에게만 맡긴 역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거절을 했을까? 이 거절의 이유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밀접된 삶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 비겁해지면 조금만 실익을 생각하면 편해질 일이 많아요. 그 오래전에 뭐 어느 분이 쓴 책 이름이 조금만 비겁해지면 세상은 편하다 뭐 이런 비슷한 제목들이 있었어요. 책 중에. 정말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들이 조국이 망하고 전쟁통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 숭배 노름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결과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타국에서 겪은 겁니까? 70년 동안을
타국에서 그 뼈저린 교훈을 겪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너무 질긴 존재라 뭐 하나 굵게 배우는데 대충 한 20년 걸리고 그래요. 거기에 정례미를 떼게 하는데 보통 한 20년씩 걸리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은 바뀌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70년을 역사의 풀무에서 당금질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에 관한하는 아뜨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은 정치적인 거절도 아니고 경제적인 실리가 걸린 거절이 아니에요. 오로지 신앙적 거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마주하는 현실입니까? 나의 해방일기라는 드라마마도 뭐 이런 리얼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를 꼭 보라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것이 참 우리 젊은이들이 예, 특별히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의 현실이구나.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라. 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파동 근처에 다 거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살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일산, 뭐 김포, 안양 이런 데로 아이들은 태어나고 아이들은 자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실리주의, 실용주의를 포기해요. 이것은 고레스 왕이 우리로 하여금 홀로 하게 하신 역사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 속에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끼리 해야 되는 역사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역사이다. 그래서 그런 혼혈족과 그 혈통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진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때부터 무서운 방해가 들어옵니다. 관공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뇌물까지 주어가면서 이 공사를 중단시켜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약하게 하여. 그 주변의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낙심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의 전략은 팩트로 들어오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정선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에이씨 나 안 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을 하죠. 그게 전부 뭐 물리적인 무기를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강해집을 읽어보면 이게 전부 감정선의 세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먹게 만들고. 이 성경의 신앙의 실패를 보세요. 겁먹게 만들어요. 거대한 크기 앞에 주춤하게 만들고
이게 골리앗 아니에요? 근데 다윗만은 그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봤죠. 이건 크기의 싸움이 아니다. 세력과 숫자의 싸움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군대로 보았죠?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도 여러분 잘 전선을 간파해야 돼요. 우리는 미련하게 말하고 경주를 하려고 해요. 말하고 경주를 하면 이길 사람 있겠어요? 여기서? 이길 사람 없어요. 말은 우리의 경주의 상대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말을 올라타야 되는 사람들이지 왜 말하고 싸워요? 왜 말하고 뛰어요? 바보같이. 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전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 어우, 이번에 야, 면접 몇백 대 일이래. 왜 숫자에 기죽어요? 나는 뭐 스카이가 아니니까 안 될 거야. 왜 세상의 백그라운드에 기가 죽어요? 이걸 아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컨빅션, 확신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고, 강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기초가 누구에게 얹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분을 의지해야지 숫자와 비율에 기죽고 주춤하고 물러서요? 그건 그거야말로 진짜 전쟁터에 던져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월남전 때 미군처럼, 미군은 전쟁의 개념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땅 뺏기 전쟁이었어요. 땅 뺏기 전쟁. 그게 됩니까? 베트공이 낮에는 인민이 되고 밤에는 군사로 돌변해서 전선이 없는 전쟁인데, 그렇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밀림에서 무슨 전선이 있어요? 옆에서 그냥 와서 찌르는데. 그런데 미군은 옛날식의 사고에 젖어서 땅뺏기 싸움을 했어요. 지죠. 최고의 첨단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도 사이공에서 그 마지막 퇴각하는 그 뉴스 보도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던져졌을지라도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사탄은 그 팩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감정선을 건드려요. 항상. 그래서 손을 들어뜨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에이 내가 그렇지 뭐, 좌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일에는 사탄이 간섭도 안 한다. 알아서 열심히들 못된 짓 하니까. 항상 선한 역사 속에 사탄은 둥지를 튼다 그랬어요. 그 둥지 트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어서 그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의견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일을 어울려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죠. 영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해서 뭐든지 토론을 합니다. 격렬하죠. 나중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말에 딴지를 걸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원수가 돼요. 이런 일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숙한 거죠.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 스케치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짜장면을 먹는데 얼굴에 떡칠을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짜장면 먹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애들 짜장면 그 젓가락 주면은 짜장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나 어른 정도 수준 되면 짜장면을 젓가락에 짜장까지 깔끔히 빨아가지고 짜장면 먹은 티가 안 나죠.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짜장면 먹은 티 내는 게 아니라 그 차이예요. 사실은. 예. 이들은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6절.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했다고 돼 있죠? 고발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제 고발합니다. 또 8절.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또 뭐 했죠? 고발했어요. 10절.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 4장의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6절서부터는 괄호 안에 23절까지 괄호 안에 기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통일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시점으로부터 기점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기록은 나중에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 겪어가면서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 앞으로 일어났던 미래에 일어났던 일까지를 소급해서 여기다 그냥 같이 쓴 거예요. 어떤 통일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그 통일된 주제가 뭐냐 하면 역대 이런 방해가 얼마나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계속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미래에 벌어졌던 기록까지도 6절서부터 23절까지 괄호에 넣은 겁니다. 이런 설명이죠. 왜 우리가 10년 전 7월 1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7월 2일 날 저는 제주 선교를 갔어요. 온 다음 날, 부임한 다음 날. 그런데 5년 후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인 거예요. 지금 뭔가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연대기적 설명이 아니고 주제를 담은 의도적 배열이다. 의미적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두 가지예요. 고발하고 관공서에다가 왕실에다가 뇌물까지 적으면서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무섭고 정권이 바뀌어 나가는데도 이 고발은 계속됐어요.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성전 짓고 그 마무리로 성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소급해서
어떤 주제적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뭐가 되리이다? 자, 앞을 보세요. 이들이 상소문을 고발장에다가 써서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들이 결국은 이들의 그 습관이 반역입니다. 언젠가는 반란을 꿈꿀 것이고 성곽이 완성되면 이제 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거고 반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조공, 관세, 통행세 이거 얘네들이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왕에게 손해가 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에 제일 또 민감하죠? 이거에 민감하잖아요. 예?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데 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확실히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유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존재예요. 유익과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을 택하지 유익을 택하는 사람은 보긴 봤죠. 가끔 있는데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이익을 택합니다. 자기한테 자기 국가에 당장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은 뭔가를 잘 알아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왕궁에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샐러리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 샐러리가 소금으로도 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왕실의 종들인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두 번째는 뭘 건드렸죠? 수치를 건드려요. 그러면 아무리 왕이시지만 얼마나 좀 창피하시겠습니까? 속국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오지만 이 고대 문화 속에 이 염치와 수치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목숨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그 면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뭡니까? 실리입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명분입니까? 그 명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선이죠. 이것도 결국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그 균형을 잡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에요. 가끔 자기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기분 나쁜 게 설교로 막 터져 나와요. 설교로. 그러면 청중들이 놀래죠. 그 옳은 딜리버리가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인 실리와 수치를 건드려요. 가만히 있겠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여기까지가 과로 안의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5절에서 어디로 건너뛰어야 맞는가 하면 24절로 건너뛰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이 정권을 넘어서 계속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결국 에스라서 4장은 공사가 중단되는 걸로 슬픈 문장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해가 있는 것은 확실히 믿으세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요, 진짜 역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못된 짓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쪽에는 관심도 안 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선한 의도가 시작이 될 때는 사탄도 같이 부흥해요. 같이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그런 딜레마에, 야, 이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주의 일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어려움을 없애려면 타협하면 돼요. 그래, 정치적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같이 성전 지읍시다. 뭐 어차피 경비 들어가는 거 경제적으로도 세이브되고 좋잖아. 합리, 숫자적인 이익,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 우린 그걸 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하죠. 근데 리더십은 합리적인 것만으로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제대로 가도록 바른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게 리더의 진짜 몫이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방해가 있을 때 뇌물도 좀 주고 저 사람들이 하는 짓처럼 좀 사바사바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좀 뭐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을 굳이 맞닥뜨려야 하는가? 타협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가치관이니까. 우리 면접 앞두고 청년들의 딜레마가 이런 구체적인 부딪힘이 많더라고요. 주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어떡하겠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주일날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 말 배우긴 했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그게 하물며 첫 직장일 때 쉽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 청년들이 처하는 현실이 이 오늘 현장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팩트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논리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건드려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그 기준에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저도 뭐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 전에는 어디 가지도 않지만 사람을 가능하면 안 만나고 그저 준비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누군가의 슬픈 소식을 들었다거나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다거나 내내 그게 이제 머리를 지배하고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배해버리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탄은 이 전략에
명수예요. 굉장히 전략에 능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경륜이 연약한 청년들이 휙휙 넘어져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짜증나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청년 시절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치관을 흔드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의 고난은 뭐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까?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주일 저녁인가요? 그런 소개를 드렸죠. 성도들의 가치관에는 수단적 가치가 있고 궁극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수단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건 궁극적 가치일까요? 수단적 가치일까요? 이건 수단적 가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표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닙니다. 행복하면 좋은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길에 어찌 인간적인 행복이 기와여초 만발한 천국처럼 그렇게 피어오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문밖만 나가면 그 맹수 같은 현실이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어깨를 늘어뜨리게 만드는데 행복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쉽게 나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넘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정점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이면서 자녀는 당연히 또 뭐가 되죠? 유업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이해도 설득도 해석도 안 되는 고난이 있다 느껴질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의 고난은 그래서 명예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간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힘든 게 특권이고 명예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 둘째,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의 취약점을 알고 있다. 뭘로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세 번째, 시작! 지금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 자체가 특권이고 명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랜만에 찬송가 한 장 드리십시다.